인간이 하늘을 날게 된 뒤로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지형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우주로 쏘아올린 인공눈을 이용해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중 독특한 지형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댐인가? 물에 잠긴 다리? 아무튼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 점점점. 그냥 캠핑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로타리 기준으로 우측이 캠핑 장소인데 내비를 잘못 봐서 왼쪽으로 갔다. 간 김에 식당에 들렸다. 내 눈 잘했다. 식당에 들어가서 안심콜 번호를 찾아 두리번거리자 식당 주인은 포스터 위치는 저기라며 알려줬고 자리를 잡은 뒤 손을 씻기 위해 일어서자 화장실은 저기라며 알려줬다. 식당 주인은 식당과 식사라는 특정 공간과 특정 상황, 그리고 식당 주인 본인의 경험과 지각적 심상에 의거해 식당에 적합한 도식을 발전시켰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알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 감정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 시기 문학작품 드래곤 라자에는 전사는 앞을 보고 마법사는 위를 본다는 문장이 있다. 우리는 각자의 도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잘 익은 들판, 천고마비의 계절. 장기간의 라이딩으로 내 엉덩이도 마비. 미로 같은 마이길을 헤치며 느낌대로 나아간다. 위성으로 봤던 수상한 지형은 작은 수문이었다. 저 너머에 있는 광활한 모래사장이 오늘의 캠핑 장소이다. 바이크를 주차한 곳에서 캠핑장까지의 거리가 제법 멀기 때문에 짐을 분산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옮기도록 할 예정이다. 처음 계획은 빨간색 장소였는데 근처에 차도도 있고 공사 중이라 어수선해서 파란색 장소를 정찰해 보기로 한다.
파란색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풀과 덩굴로 뒤덮인 험로를 돌파해야 한다. 마른 풀숲을 지나 고립된 웅덩이가 나오고 웅덩이를 지나면 붉은 엽기숲을 돌파해야 한다. 여러 지형을 거쳐 파란색 장소에 도달하고 보니 넓으면서도 조용했다. 숨겨진 해안 같은 느낌이었다. 잘했다.